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 어떤 거냐면 요즘에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율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아요. 일단. 근데 이제 연예인들도 이혼을 많이 하고 저 아시는 분들도 이제 갑자기 잘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이혼을 했대요. 네. 좀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건 살이 껴서 그런 거지. 살은 다이어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살과 그 살은 틀리죠. 살은 그렇게 헤어지고 갑자기 헤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원진살들이 좀 낀 거지. 도화살이 있다든가 분명히 그 두 분 사이에 어떠한 살들이 원진살이나 도화살이 많이 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도 막 오늘까지 좋았다가도 내일 되면 등 돌리고 가는 그런 살들이 좀 많이 껴있는 거지. 그럼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없나요? 없애는 방법이 있죠. 나는 사주를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원진이라는 게 원진이라는 거는 사전에 나와 있을 때 으뜸의 원이야. 그리고 진이라는 건 성렬진인데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원망할 원으로 좀 많이 쓴다더라고 하더라고. 간단히 말하면 서로 좀 미워하는 거야. 좋으면서도. 그리고 모든 것은 이게 우리가 만남이 인연이 사랑해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네. 사랑하지 않는데 안 만나지는 않잖아. 사랑하니까 남녀가 만나는 건데 거기엔 결국은 인연살이라든가 아니면은 만나면 미워하는 살이 이제 끼어 있는 거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원수 같고, 막 둘이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게 많이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살은 몰라도 원지살이랑 도화살은 정말 잘 알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봐, 쥐가, 쥐가 자기가 없는 뿔을 가지고 양의 뿔을 부러워한단 말이야. 달렸다고 미워하고, 그지? 그리고 소는 자기가 죽도록 일하잖아, 소는. 근데 말은 폼만 잡잖아. 폼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논도 안 갈고 밭도 안 갈고 일도 안 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미워하는 거야. 이런 모든 사주에 살들이 이게 충이 껴는 거야. 호랑이도 봐봐. 닭 주둥이가 짧다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야. 뱀은 개가 지는다고 싫어해요. 뱀은 슬럭 이러고 다니잖아. 그지? 이렇게 슬럭 자태를 풍기고 다니잖아. 근데 개가 짖는다고 싫어하는 거지. 왜 조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과 살들이 이 띠와 띠들의 그 부딪힘의 살에 충이 있어서 서로가 원진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살들이 좀 있어 헤어지는 경향들이 많은 거야. 근데 요즘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게 살아보다 보면 또 이게 천생연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근데 헤어지는 것 같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뭐 사주가 천생연분이라 그래도 그게 사람이 참고 못 참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또 살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살 같은 경우 푸는 방법도 네. 분명히 다이어트 말고 다이어트 말고 난 다이어트 했는데 왜 이래? 다이어트 말고 이게 살을 푸는 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과 사랑과 궁합을 보고 나서 방법을 일러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도 너무 살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워낙 떠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찾고 못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살이 내 스스로가 많아서 좋은 사람을 못 잡나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또 어떠한 이 사랑과 연인과 연인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신령님과 또 우리 찾아오시는 이제 분들의 그 성향과 그리고 살을 같이 연구해 나가고 좀 걷어주고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은 같이 그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붙잡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서 살이 둘 다 안 좋은 살인데 잘 사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둘이 그래요? 살이 둘이 안 좋다고 해갖고 예를 들어 푼 사람들일 거야. 몰래라도 푸르신 사람들 그리고 그걸 소문내고 푸는 사람들이 요즘 없잖아. 몰래 푸시는 사람들도 사람이 이런 경우는 있어. 참고 살아가고 그 나한테 가지고 있는 살을 내가 이렇구나 하고
그걸 조금 내리고 눌러가고 노력을 해서 극복해서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주가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이 충이 낀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셔서 상담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좋은 인연 만나고 사람이 그렇잖아.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잖아. 배우자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 여기서 한 마디 더 여쭤볼게요. 뭐? 19금으로. 19금. 네. 아, 원나잇. 눈 가리고요, 이거. 아니요, 원나잇 하는 애들 있을 거예요. 원나잇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저도 성인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원나잇 했는데. 원나잇, 예.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사이들이 있어갖고 둘이 짝이 되나요? 그게? 이게 속궁합이 있고 겉궁합이 있냐 이제 맞냐 안 맞냐인데 네. 그렇게 원나잇을 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클럽 가서 만나갖고 결혼한 사람도 봤어 6개월 만에 아 원나잇으로 했는데 원래는? 속궁합이 맞아서 그게 응과 양이 맞아진 거야 그게 살과 살이 괜찮아져서 맞은 거야 그게 그럼 제 친구를 클럽에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게 차를 풀고 보내면 돼 차를 풀고 보내면 돼 그러면 돼 알겠습니다 네.